자, 여러분들. 최근에 이제 뭐냐, 브라이언 벽 돌리기 콤보가 이제 움짤로 이제 많이 생성이 됐는데, 그 움짤을 보시고 이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. 예. 그 연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 벽에서 역가드, 이제 뭐냐, 역가드가 가능한 벽광이 돼야 되거든요. 아마 한 이쯤에서 이렇게 한 반씩 좀 틀고, 여기서 연습을 할 때, 1타가 바닥으로 맞게 되거든요. 딸펀치가 1타가 바닥으로 맞는 게 관건입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옆으로 틀려요. 요게 이제 거의 기본 공식인데, 상대가 요 지점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이게 상대방 뒤를 잡게 되죠. 그러니까 이 각도는 로우의 과거 이제 스페이타 일대기 클리니트랑 각도가 똑같습니다. 스텝하고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뒤잡는 각도랑 똑같아요. 요 각도를 이제 띄우면서 이제 확인이 됐다. 확인이 됐으면은 바닥으로 넣으시면, 딸펀치 1타부터 바닥으로 넣으시면은, 아이고, 다시 이렇게 옆으로 틀리거든요. 근데 이것도 각을 좀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될 때도 있고 좀안될 때도 있는데 각을 최대한 보시고 틀면 돼요. 그거가 조금 안 맞네요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실전에서 보여주면 완성인가? 실전에서 보여준 완성이라고? 이게 근데 각도가 쉽게 나오는 각도는 아니야, 확실히. 오히려 나는 저 각도 보고 점프 뛸것 같은데. 점프 역할들 많이 하니까.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, 솔직히.